어, 네 개 찼어? 안녕하세요. 서우리입니다. 15년 정도 됐어요. 언제부터 했어?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. 시작하게 된 계기? 계기는 아버지 권유로 일단 저는 어떤 선수였냐면 엄청 뺀질되고 운동을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. 말썽도 많이 피우고, 네, 그랬습니다. 어떤? 저도 좀 운동하면서 다른 일도 좀 많이 해보고 싶었고, 원래 관심 분야가 배드민턴이기도 했지만, 좀 다른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, 아, 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하면 많이 했다. 하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그만뒀어요. 근데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. 무슨 노래냐? 아, 왜냐면 그 둘째 동생이 클래식 피아노를 해가지고 좀 어릴 때부터 엄마랑 이제 제가 그쪽으로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저 대학교 때 이제 입학하고 나서 막 그 예체능 찍었을 때 있죠. 아, 그때 좀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낯을 좀 가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 같이 나온 소영이 언니가 이제 막 다 얘기해주고 전 옆에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. 아, 언니가 계속 귓속말로 세게 해 막 이랬어요. 거의 반복적인 일상인데 뭐 오전에 레슨하고 오후에 이제 이 빅터 송파점이나 이렇게 마포점 일 보고 외 시간은 거의 뭐 강아지 산책 하고 이제 또 다른 일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. 일요일까지. 저는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을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제가 되게 하기 싫었을 텐데 엄청 잡아주시고 좀 엄마처럼 좀 해주셨던 분이어가지고 제일 성함? 성함? 이흥순 선생님. 뭐 레슨할 때 레슨할 때 똑바로 하면 집중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하면 한 번에 그런 회원님들이 많이 늘기도 하고 딱 뭐 집에 가서 운동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딱 운동할 때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? 그쵸? 뭐 주 한 3회 한다고 하고 2년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. 저는 여러 그 타사 라켓들도 이제 많이 사용해 보긴 하는데 빅터 라켓은 요즘 저는 가벼운 걸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그러면 그 이제 텐션은? 텐션은 사실 아무렇게나 매도 잘 써요. 200을 넘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200 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좀 이따 그거 측정 해보는 걸로 하고. 뻔하지만 임회장. 코치는 임회장. 그러면. 코치는 임회장. 그리고 선수들은 이렇게 딱히 막 생각해본 건 아닌데 요즘 막 대학교 대학생들 보면 이쁘장하고 막 하얗고 막 머리 이렇게 묶고 있는 애들 보면 다 입히고 싶죠. 그렇습니다. 그러면 동호인 중에는 누구 없을까요? 있죠. 누구? 뭐 하린 언니?
같이 촬영했을 때도 이렇게 옷 입은 거 보니까 너무 이쁘고 입히고 싶습니다. 전 좀 이렇게 젊은 갬성으로 좀 많이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 좀 너무 배드민턴복스럽지 않게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입고 계신 유니폼을 네. 우리 이렇게 댓글로 빅터와 우리님을 응원해 주신 네. 분에게 한 두 분 정도에게 이벤트를 해주실 네. 수 있나요? 당연하죠. 이벤트 해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 200 넘을 때까지 계속 때려보겠습니다. 저희 큰일 났네요. 98 km/h 103 km/h 100 km/h 오. 자연스럽게 200을 넘으시는 네. 실력을 보여주셨네요. 역시 네. 저희를 그래도 퇴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. 오래푸드 짜잔 100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. 한번 더.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. 아, 제가 아까 약속드렸던 티셔츠 두 장인데요. 그 전국민턴 아 전국 스매싱 자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추첨을 해서 두 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.